군대 있으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만 많이 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모든 부분에서 좀 드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수비에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수비를 더 많이 시간 내서 하는 것 같습니다. 지찬이랑 형준이, 뭐 재훈이, 또 어린 형준, 또 혜승이 또 오니까 혜승이랑 많이 좀 연락 주고 받았습니다. 혜승이는 좀 몸 조심히 오라고 다치지 말고, 지찬이랑 현준이랑 재현이는 아팠잖아요 초반에. 그래서 뭐 안부 묻고 몸 다치지 말고 잘하라고 그랬어요. 몇 개월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처음이었는데 다치지 말고 또 훈련도 하고 군대라고 막 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왔으면 좋겠어요. 네, 아니,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더라고. 근데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뭐 하려고 하지 말고. 제가 이제 군대 온 지도 또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좀 지났고 이번 년도 말에 제대하고 또 몸도 열심히 만들고 나와서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앞에 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남들 다 군대 왔는데 훈련소에서는 이제 좀 재밌었고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새로운 경험해가지고 좋았고 상무 갔을 때는 정말 감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윤수 형이요? 예, 윤수 형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너무 건강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근데 제가 아까 안 올리고 갔는데 또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가지고 그래도 어깨 많이 올라왔습니다. 혜승이랑 정빈이 형 그리고 현석이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. 빨리 들어와서 좋은 추억 만들고 빨리 더 좋게 만들었어. 빨리 나가자. 약간 이런 정도. 원석이 형이 근데 또 전화 안 하시면 또 서운해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또 항상 할 수밖에 없고 또 원석이 형도 스파이크랑 홍 스파이크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잘 신고 있는데 지금 그거 신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. 원석이 형 일단 머리 짧은 걸로 일단 묶고 형은 어떠냐 좀 보고 시합 나오고 있던데 잘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아보세요.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계속 상무에서 더 발전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가서 야구장에서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준성 경기장 김도환입니다. 시즌 시작해서 이제 시합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친다 생각하고 수비에서는 이제 뭐 공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잡고 던지고 막고 이런 거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타격도 이제 조금 그래도 1군에서 많이 하고 온 형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해서 많이 고친 것 같습니다. 돌아보면은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또 막상 나오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남은 기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군대에 있는 시간이 다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남자들이면 다 알겠지만 웃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. 가서 그냥 할 것만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꿀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아직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서 나가서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뭐 딱히 하고 싶은 거는 생각 안 해봤고 오로지 잘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상무가 먹다 보니까 집밥이 제일 생각나요. 남은 기간 잘 준비해가지고 나가서는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병 이승민입니다. 군 생활 요즘 다치지 않고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이제 올 시즌 잘 마무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전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좀 오랜만에 왔는데도 이제 익숙하고 아는 이제 형들도 있고 반가운 얼굴도 많고 즐거웠습니다. 제가 겨울에 일단 웨이팅 진짜 열심히 했고 솔직히 단점이 구속이다 보니까 일단 구속도 좀 올리고 싶었고 제가 보니까 영상을 진짜 많이 봤는데 뒷다리가 많이 죽더라고요. 그 뒷다리도 어떻게든 좀 살려서 던지려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구속도 좀 올라왔고 좀 기대됐습니다.
훈련소에 있을 때부터 집밥이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. 저는 계속 집에서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훈련소 가자마자 첫날부터 바로 딱 이제 군대 음식을 먹는데 와 이거는 군대 들어오면 이제 잠시 세상과는 안녕이니까 그리고 군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주혁이랑 또 얘기했는데 계속 잘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저한테 근데 나랑 생각 좀 해달라고 했어요. 저도 이제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상무소속 최지광입니다. 촬영까지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 안 다치려고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제 루틴에 맞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 정도 남으면 다 시간이 좀 느리게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시즌이라 그런가 시간도 빠르고 좀 설레는 느낌도 있고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부모님이 지금 밥을 좀 먹고 싶어요. 단점을 없애기보다 약간 장점을 좀 더 키우는 쪽. 상무 있을 때는 그래도 여기 야구 다니니까 좀 체계적으로 움직여 있어서 좀 괜찮은데 훈련소 5주 기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전역해서 나가게 되면 더 좋은 모습을 발전해서 팬들도 찾아뵙겠습니다.